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거래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연설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의 수수료가 복잡하다라면서 새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분기 배당금이 한 주당 361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날이면 이 돈이 어디로 쏠릴지 그리고 외국인이 받는 배당금은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게 될지가 사실은 관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 가운데 지스타 2021이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이곳에서 신기술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펄어비스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